아, 진짜요? 아, 아저씨, 아, 아저씨. 자, 이 정도입니다. 성대 예체. 그 제가 이거를 요즘 그 통째로 네. 애플 뮤직을 계속 듣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아, 그럼요. 감사합니다. 저, 아, 저 원래 그 레드벨벳 히트곡들은 항상 자주 들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이제 이번 거는 통째로 나왔길래 한 세 곡 정도가 마음에 들어요. 어, 어떤 거? 네. 그러니까 피카부랑 네. 그 제일 꽂혔던 노래가 봐? 아, 이게 운전하니까 제목을 네. 못 보고 이렇게 아, 봤는데 아저씨를 계속 부르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를 계속 불러가지고 아저씨, 아저씨. 그래서 아, 아저씨, 아, 아저씨 그래가지고 아저씨, 아저씨. 어? 아저씨들 위한 노래를 만드셨나? 그래가지고 어? 아저씨가 뭐지? 그러고 봤더니 I just 아재라고 아재라고 아, 진짜 웃겨. 그거 들으면서 심쿵한 아저씨들이 있을 거예요. 처음 알았어요. 네. 그거랑 그 두 번째 그 두 번째 데이트. 아, 두 번째 데이트. 네. 그거는 전형적인 레드벨벳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정도입니다. 귀도 늙었다고. 아니, 내가 얘기해서 그렇지 다들 그냥 들었으면 몰랐을걸? 아니, 왜 재밌는 얘기를 치고 해요? 왜? 레코딩도 안 들어갔는데.